오늘 추석이죠? 사실 제가 인물 사진을 별로 안 찍어봤었거든요. 한번 좀 해보자 해서 해봤었는데, 전체 사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니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모니터가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광량을 최대로 조절했는데도 좀 상태가 좀 저렇습니다. 오늘 사진에서 등장하는 두 어린이는 남매고요. 그때 한 4살, 5살 이렇습니다. 표정이 좋죠? 어린아이들은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가지고, 표정이나 움직임이 그냥 순식간에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는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있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찬스를 포착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찬스를 아무리 포착을 할래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준비를 잘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찍는 양이 많아야 돼요. 인물 사진은요, 한 명을 찍을 때 만약에 다섯 카트를 찍는다 그러면 두 명을 찍을 땐약 15카트에서 20카트를 찍어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사실 이거 스냅이라고 보셔. 남동생이 뭐라고 하니까 누나가 이 쳐다보는 장면이에요. 이런 스냅들 찍을 때는 공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공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산만해져요. 만약에 단렌즈일 경우 본인이 얼른 수시로 움직이면서 촬영합니다. 다음 사진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꼬마들이 이래요. 그런 걸 순간순간적으로 착착 잡아내면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쫙 모아놓고 보면 꼭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누나를 부르니까 누나를 이제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제가 옆에서 딱 찍었죠.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스토리 연결해서 또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스트 사진입니다. 부채를 이제 휙 드는 장면을 탁 찍은 겁니다. 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끈이 위로 솟았잖아요. 이 부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남자 어린이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광선 한번 보시죠. 역광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은요, 사진이 까맣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나와줬느냐? 이 반사판 된 거거든요. 스피드라이트 터트리는 분들이 있는데, 스피드라이트를 터트리면 사실 그 입체감이 조금 떨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알미늄 호일도 괜찮긴 한데 너무 세요, 광이. 아, 알미늄 호일로 정이 쓰시려면은 알미늄 호일을 잘 구겨가지고, 여러 번 구겨가지고 잘 피셔가지고, 반짝거리는 면 말고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반짝거리는 면으로 쓰잖아요. 그냥 거울이에요, 이거는. 그 모델이 눈이 부셔서 사진 촬영이 제대로 안 돼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누나가 옆에서 그 동생의 허리를 이렇게 잡아 끌어안다 보니까 더 말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 사진도 한번 좀 보시죠. 조금 여러분께서 보셔도 좀 부족해 보이죠? 표정도 그렇고. 이런 사진들은 그 여러 카트를 찍어야 거기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요새 디지털 있잖아요. 너무 많이 찍으시는데들 사진 고르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결국에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사람의 컨디션, 어린이들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날씨, 촬영 조건, 그리고 경복궁 같은 데는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또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실패를 해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던 2001년도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정말 없었거든요. 지금은 관광객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설사 이런 데 가서 찍다가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저기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 많은 데는 그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예, 표정이 지금 재밌죠. 대화는 엄마하고 하고 저는 그 뒤쪽에서. 이런 그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린이 사진 찍을 때는요. 모델 교육받은 애들하고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하고는 웃는 표정이 틀려요. 그 모델 사진 전문으로 찍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이 사진도 보면은 모델 아이들한테는 이런 표정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표정 나오면 대박이죠.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필름이니까 확인을 못하는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네. 그날 저녁 때밥 먹고, 저녁 때 내일 한번더 가야 되겠다. 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애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 그래도 그런 데로 재밌게 놀았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얘기하래요. 확실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틀린데, 그럼. 지금 애들도 어쩌면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니까 아침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재미없대. 그게 저희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겁니다. 어른들은 잘 놀다 왔다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게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 노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보이는 그걸 못 했거든. 그래서 약속을 했죠. 조금만 찍어. 정말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럼 가재요. 이제 갔는데, 아, 사진이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 사진 찍을 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 때로는 사진작가의 컨디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델이에요. 모델이 잘해주잖아요. 사진가도 힘이 납니다. 근데 모델도 싫다고 그러죠. 저도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날은 제가 그 35mm를 안 들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35mm는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된 얘기로 막 누르고 싶은 대로 누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마미아 7을
들고 있어요. 평면적이죠, 사진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죠. 앞에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디테일이 좋을 겁니다. 피부색도 좋고. 한복은요, 괜찮은 걸로. 만약에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그랬었을 때도 그 효과가 훨씬 있고, 비행 타는 것보다. 보십시오. 지금 색깔 좋잖아요. 이성일TV의 이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